카드 두 장을 변환. 와우, 유리칼. 유리칼 너무 좋고. 방금 파는 이벤트 같은 거는 잘 나왔는데 되게 카드가 좋게 안 나왔어. 네, 운빨 게임이 그렇죠. 망단 건물 이런 거만 좀 나왔어. 돛거 20승 전용? 글쎄요. 공격, 단분사. 촉촉. 폭주 총매가 제일 낫지 않을까요? 자유기님 반갑습니다. 사일런트 종착역은 총매 아닙니까? 뭐다론? 애니메이션 바뀐 게 맞나요? 유익한 정보였어요. 역시 중튜브를 통해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는 못 베기겠는걸? 배신이다. 악몽? 웬 악몽? 웬 악몽? 아, 바뀐 지 꽤 됐어요. 나 어디 바뀐 거 없어, 이런 건가? 이펙트 첫 영상부터 바뀌었어요. 악몽으로 간다. 넌 죽었다가 아버지가. 이 게임 그지 같아. 가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맞냐. 하씨. 아. 아니 어떻게 이러냐. 아이고 세상에 진짜. 어떻게 이러지 진짜. 아이 미쳤나봐. 쓰레기 게임. 첫 턴에 포션 빤다. 기다려라.
우후 유리칼 편안 킬각 아니었지? 압도 망단 단투 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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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당신은 뒤집니다 유리칼을 복사할까 똥공격을 복사할까 트리플 똥공격 근데 이거 똥공격이 똥공격 버려서 못 잡을 것 같은데 어우 다행이다 큰일 날 뻔 실력 가지다 가지 건무 쌍절곤까지 오자다잉 뭐야, 니들 왜 또 나왔어? 와, 또 뽑기. 한 번 더 찬스. 아, 너무 좋아요. 편안 가지만 겐 이게 가지다 세머한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불이 넣을까? 아, 굳이? 아, 마무리 어차피 뽑아서 쓰면 되잖아 가지님이 다 마련해 주실 텐데 희귀유물만 3개잖아 중팔 호 에디션 트레이너라뇨 그런 건무 한 장 있죠? 넘기고 갈리칼 정밀? 정밀? 정밀 쓸까? 정밀 그냥 뽑아서 쓰자 가지에서 뽑아 쓰면 되잖아 악몽 악몽추 7시라뇨 애매하네 신경독을 쓰는 게 낫겠죠 없으면 만들었습니다.
혼돈의 선임 반갑습니다. 흑음이 늘어진다고요?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그거 그렇다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위치에서 싱크 맞추면서 가지에서 파워 카드 좀 더 나오지.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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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이게 가지다. 역시 가지가 최고야. 랜다. 수명을 다한 데미 장렬히 살아. 아니 불격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서커 펀치. 가지 세 모양으로 힐도 할 수 있어. 대박. 21이면 되지. 힐 개꿀. 역시 가지가 옳다. 무조건 깨는 게 어딨어요. 네, 무조건 깨는 거는 치트키밖에 없어요. 아드레날린이다. 아들 빠따 주시바. 비세장도 괜찮을 것 같고 부서진 왕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사실 지금 대갑축이 그렇게 의미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왕관 들고 가자. 필요한 카드는 왕관에서 뽑아 쓰겠습니다. 아들 빠따 주시바. 상점 가서 그래도 타격을 씌우고 아니면 그냥 물음표만 갈까? 물음표면 주구장창 가고 3층에서 상점 가자. 콜. 가지님이 별빛으로 속삭이셨다. 세머항으로 힐되는 게 리얼 개꿀이네 진짜. 와, 아 너무 달콤하다 진짜. 폭주 연금 해볼까? 이거 10데미잖아. 싱글벙글.
가지 너무 좋다. 대신 잃는 거는 좀 그런데. 오예, 염주까지. 악몽아드. 대신 또 뽑기. 한장더 찬스. 한장 더. 아니, 대다돈이 왜 나와? 뭐야, 대다돈 쓸수 있는데? 대다돈 맛좀 봐라. 지금 잡을까? 다음 턴 잡자. 아이고, 쌍절곤 하나 날렸네. 튕겨내기. 병법서. 촉매 나왔다, 촉매. 연고도 가지 보기에 괜찮고. 촉매는 지금 악몽이 있어서 악몽 있는데 촉매 넣어놓을까? 악촉. 악몽 촉매가 훌륭하지. 순수로 가지요. 근데 굳이 넣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대갑 주기 되는 것도 아니고. 촉매 견전 이렇게 집어가서 악몽 촉매로 보스를 잡을까? 지금 가지 말고 확정들이 없잖아요. 확정적으로 딜 넣을 수 있을 만한 촉매를 넣자. 아, 물론 지금 독이 없긴 한데, 신경독밖에 없긴 한데. 엘리트 하나 갈까? 가보자. 아이고, 씨. 그 선택, 그 판단. 배신에서 배신 왜 이렇게 잘 나와? 지금 피 관리도 저거 뭐야? 세 머리 항아리로 피 관리도 꽤 되는 상황이고. 암돈이 반갑습니다. 죽어라, 개노상. 정밀 쓸까? 파워카드 써서 피 채우자. 이런. 엘리트 하나 더 갈까? 덱센거 같은데. 가방에 연구까지. 엘리트 하나 더 가자. 거만. 오예, 분리타임.
아, 규즈비 늦게 나온 거 좀 아쉽네. 덱 세네요. 엘리트 하나 더 가자. 뽑을 수 있을 때 뽑아 먹어야지. 다음 턴에 독바 2스택, 아니 저 시폭 3스택 넣어서 끝내면 되죠. 잠깐만, 2스택만 해도 죽잖아. 피 채우자. 시우님 반갑습니다. 생방송. 과일 주스 하나 짠 할까? 아니면 딸기 하나 먹을까? 딸기. 엘리트 하나 더 가고. 민니님 반갑습니다. 힘포션을 여기서 먹을까? 보스 때 보스는 악몽 총매로 잡고 여기서 힘포션을 먹자. 정말 강력하네요. 괜히 가지가 아니지. 아들까지 뽑는 실력. 파워카드 쓰고 싶은데, 피 채우려고. 실패. 표본. 표본 오랜만이다. 건무 하나 더 넣을까? 아니야. 총매나 강화하자. 아, 괜찮아, 안 나왔는데. 다 꺼. 악몽 숭배는 나왔고. 됐다, 다음 턴에 킬 나겠네. 너무 좋다. 진짜 가지가 나오면은 게임 장르가 바뀌어. 강폭도 가지 많이 볼 수 있긴 한데. 쌍절곤이고 하니까 넣읍시다. 아, 이거 말고 코스트 유물. 아, 이것도 코스트 유물이긴 하지.
근데 연은 좀, 연할까? 아닌 것 같은데. 아씨, 애매하네. 연애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코스트 유물이 지금 제일 뭐라 하지? 제일 효과가 좋을 것 같거든요. 민트 나온다고요? 가방 님도 나오면은 연이 어떻게 적용이 되지? 이번에도 엘리트 가도 될것 같은데. 가보죠. 엘리트. 상점도 가고. 염주도 있겠다. 물음표로 갑시다. 아, 배신 쓰고 돌려야죠. 배신이 나올 줄이야. 냉독이 있어야 총매 굴리기 편하겠죠. 아닌가. 냉독도 뽑아서 쓰면 되지 않을까? 비상단추 강선뿐 강선은 핑핑이 나와서 애매해질 것 같은데 근데 핑핑이 나오기 전에 너무 좋은 것 같아 얘기만 하면 더 많이 나올걸요? 근데 깰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빨리 귀찌삐 보존하려면은 드로우에서 괜전 찾아야 되는데, 씨. 하지만 총매가 나왔다면 이야기가 다른 것이다. 넌 뒤졌다. 육각령이었던 건 향로 좋네요. 이제 좀 지워도 되겠지? 공포 넣을까? 곰 뭐... 에, 공포 딱인데? 귀지삐도 나오면은 집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말고 아 뭔데 이렇게 세냐 되게 가지 미쳤다 와. 뭐지? 진짜, 가지 개선다. 이래도 가지가 아닙니까? 가지 하나로 덱이 된다. 그저 빛까지. 덱 짜기 힘드시다고요? 가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덱 빌딩 하는 법, 가지를 짚는다. 끝.
독발력이 필요했겠지. 살살. 비겁하겠구만. 뭐 포션을 먹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이고, 핸드바, 이게 뭐야. 아, 타격 버렸어야지. 아니, 나 저거 썼는데. 환살 썼는데. 턴 하나 생으로 날렸네. 조금 애매하다. 다음 턴에 끝장을 봐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휴. 총 몇 받다죠? 능지? 꺼져. 엘리트 잡읍시다. 엘리트. 엘리트 가자. 엘리트. 도실도 없고. 벤초. 오우야. 와, 마무리가 나왔다. 몇 땜이야 이게? 지금 쓰는 게 맞겠지? 미쳤네, 미쳤어. 진짜 개꿀이다. 개꿀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편지칼. 생강. 자, 얘네도 별로 안 무서운데? 이 정도면은 강철의 폭풍도 강화할 만하겠다. 대충 그때그때 뽑았었습니다. 대단. 근데 첫 턴 이후에 폼이 많이 떨어지네.
전자 타임 시계 오는데. 현타 도전. 킹예. 이걸로도 써야겠죠. 강폭도 강화하고 고개도 강화하고. 유물 파밍하는 게 낫겠다. 어이구야. 아이고, 아드 2연속?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선탑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원래 이런 곳이 아닌데, 첨탑이. 민포다. 킹예 또 나왔어? 킹예 두 장이나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연이 있어도 가시 때문에 결국에는 근전 강화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놈의 핑핑이. 나 너무 싫어. 유리칼. 찬사가 나왔다. 오케이. 또 마무리 같은 거 주면 안 될까? 오케이. 원 플러스 원 각이다. 아니, 대답! 4장이나 보존할 수 있어. 아이고, 세상에, 향로님. 내 몸들 바를 모르겠네, 정말. 첨탑이 나한테 왜 이러지? 10호 독은 막혔는데 저 1 플러스 1은 안 막혔어요.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네. 오렌지병이던 핑핑이로 내사망했다. 제비 강폭이 제일 날라나? 아, 그냥 때리자. 다 잡았는데 뭐 걱정하고 있었지?
근데 미쳤다 진짜. 왜 이렇게 첨탑이 나한테 잘해주지? 펜촉 근데 유물을 많이 뽑아서 시너지가 나올 만했죠. 오우야, 오우야.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깼네, 계속. 결국 맞긴 했네요. 아이, 대단원 꺼져. 아이, 대단원 숟가락 올리는 거 봐. 아이, 됐거든, 좀. 대단원 기맥히게 숟가락 건지러 오네. 감격. 점수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엘리트 여러 잡았잖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 2429. 완넘을 못했어. 완넘만 했어도 플러스 300점 아닌가? 플러스 얼마지? 칼날려왕 있을 땐 2555점도 찍었는데. 아, 완넘을 못했네. 아무튼 사기 쳤습니다.